지난 1월 4일 노라조가 뜨상에 뜨신 날 방송입니다. 신곡 나오자마자 네. 그냥 무조건 뜨상 뜨영부터 나와서 그냥 어허. 여러분들과 함께 신나게 앉아 놀 수 있는 어허. 저희가 되도록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도 저 뭐 음식 재료예요? 다음에 음식보다는 이제 음식으로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저희 어떤 패턴들을 읽으실까봐 다음은 이제 약간 몸동작입니다. 네, 살짝 꺾기로 살짝 몸동작에 관련된 어떤 노래입니다. 근데 이번 신곡 제목은 일개미 던데 몸동작? 액션?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노라조 여러분 나와주세요. 찬산 웰컴, 노라조 웰컴. 사실 이분들이 진짜 약속 제켈처럼 몰랐습니다. 근데 다시 오겠다는 프라미스를 시원하게 탄산처럼 사이다처럼 제켈 더상 패밀리 가족 노라조 함께합니다. 특집 노라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야, 뜨상에 매일 두 분의 목소리가 로고송으로 나가고 있죠. 노라조의 조빈, 원흠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노라조입니다. 야. 그나저나 우리 네. 조빈 원흠 씨, 야, 진짜로 그 프라미스를 지켰네요. 신곡이 다시 탄신을 하면 꼭 오겠다고. 네네. 예, 일단 인사 좀 나누죠. 네네. 계절이 어떻게 됐든 늘 뜨거운 남자 조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노라조에서 여전히 포스터를 맡고 있는 원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히려 불러주셔서 약속을 불러주시는 약속을 지켜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아까 뭐 저희가 그 음성에서도 슬쩍 네네. 이야기를 했지만 네네. 1월 4일이었고 네네, 지금 맞습니다. 이제 얼추 따져보니까 이제 6개월 한 반년이 넘었죠. 네네네. 네. 야, 신곡이 나오자마자 이제 여기를 다시 한번 일수 도장을 찍는다고 그럼요. 했는데 네네. 저는 진짜 네. 야, 깜짝 놀란 게 네네. 양쪽 그 두 분 다 그런 얘기를 들었겠지만 아, 이 개미 본네트가 아, 그렇죠. 그렇죠. 오늘 날씨가 네. 30도 넘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 거의 라디에이터 폭발할 정도로 네네네.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저희는 또 뜨거우니 지상렬. 네네. 저희 또 뜨겁게 와야죠. 뜨겁게 와야죠. 그래요. 네, 예. 열정의 남자들. 예. 이상하게 만들다 보면 네네네. 여름에 이렇게 이제 이렇게 되고 겨울에 네네. 또 춥게 되고 또 이렇게 되더라고요. 또. 어떻게 보면 역발상인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그 상렬이 형이 봤을 때는 이 정도 지금 장착을 하고 있으면 웬만한 의정부에 있는 참숯가마 온도 나올 텐데 대단합니다. 네, 얼굴 살 빠질 것 같아요. 그래요. 네네. 곡 제목이 이번에 뭡니까? 네, 제목이 일개미입니다. 일개미요? 네네. 그 예전에 저희가 형이란 노래로 네네. 많은 우리 청춘들과 또 우리 또 힘내시는 분들한테 에너지를 드렸다면 이번에는 이제 그분들이 좀 성장을 해서 또 이제 내가 또 가족을 일구고 내 일가를 이뤘을 때 또 계속 또 여러 가지 열심히 또 살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런 분들을 위한 또 약간의 한 단계 성숙된 응원가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원음 씨요. 네네. 네. 아니, 지난번에 사실 네. 힌트를 몸동작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는데 네네. 사실 몸동작을 살짝 밀어놨어요. 네. 몸동작이라는 게 네네. 이제 곧 나올 거고 곧이라고 말씀드리고요. 가을에 나옵니다. 네. 가을에 나올 거고. 요걸 예, 미리 써버리면 예, 또 우리 여기 뜨거우면 지상열을 또 예, 나올 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한 번에 더 나올라고. 그러니까 약간 이제 좀 저희도 이제 좀 약간 재면서 이제 악토버 쪽으로 이제 프라미스가 또 넘어가는 살짝 거죠. 살짝 살짝 또 기대감 주면서 네, 도대체 네, 얘네들은 네. 언제 그때 왔을 때는 진짜 좀 나와야 되는데 그때도 겨울로 아니면 내년 없죠. 이러면서 또 약간 네, 네. 아니 두 분 다 그 워낙 그 많은 분들이 이제 팬층이 넓은데 네. 지금 이러고 나왔을 때 쌍개미로 나왔을 때 일개미로 나왔을 때 주위에서 이 반응은 뭐라고 해요? 일단은 저희는 약간 개미다 보니까 네. 징그러워요 라든지 더듬이 봐 이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네. 저희가 이렇게 나오니까 다들 귀여워요 라고 해주셔서 그런가요? 천만 다행이다. 다행이다. 그런 저의 다 많은 분들은 저를 귀엽다고 해주시지만 제 측근들 최측근들 친구들 친구들은 이제 원음이가 드디어 네네. 조빈이 형을 뛰어넘으려고 일을 갈았구나. 그렇죠. 드디어 장착했구나. 네네 그렇습니다. 드디어 시작했구나. 그래서 열심히 해야 된다. 열심히 안 하면 일개미가 아니라 바퀴벌레가 되는 수가 있으니 열심히 해라. 두 분 다 뭐 이 갑상선 예 개미가 보통이 아닙니다. 네네. 그리고 우리 조빈 개미 문자 왔습니다. 네, 우리 김혜정님 노라조 크크크 이번엔 감성 개미로 돌아왔네요. 감성 개미 감성 개미 너무 좋습니다. 감성 개미. 네네네. 슬쩍 뭐 사운드로 들려줄 수 있을까요? 뭐 노래. 노래. 감성 개미. 예.
힘든 게 왜 없겠냐만 꾹꾹 참아. 어우 감성개미 어우 감성개미 감성개미 원은개미 예, 네. 문자 왔습니다. 네, 전사랑님께, 전사랑님께서 노라조는 뜨상의 거의 반고정 같아요. 오늘도 라이브 들려주시나요? 그럼요. 아 그럼요. 라이브 들려드리고 너무 정말 반고정 좋습니다. 저희 반년 만에 나왔잖아요. 정말 반고정이에요. 아, 지금 와야 정말 반고정. 아 반년 고정. 반년 고정. 근데 이걸 줄여야죠. 네. 에, 한 달에 한 번 아니면 이제 뭐 한 주에 한 번 뭐 어떻게든 저희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네. 노력해서 에, 걸맞는 가수가 돼야 되겠죠. 안희진님, 예, 네. 조빈개미. 혹시 이번 신곡 개미 투자자들을 위한 노래인가요? 아하. 아, 그렇지는 않고요. 네네. 우리 개미처럼 열심히 일하는 우리 네네. 우리 뭐 가장들, 네네. 우리 청춘들 네네. 네, 그런 분들을 위한 건데, 네, 뭐 그런 분들이 부업으로 약간 이제 뭐 그렇죠. 약간 하시는 거는 뭐 말릴 수는 없습니다만 개미 투자자 분들께서 네, 그거는 아닙니다. 네. 네. 그 포인트는 아니에요. 예, 원은 개미요. 아니요, 개미 네. 투자자 분들께서 가장이시라면 당연히 네네. 일개미일 거라고 네네. 생각을 합니다. 네네. 하지만 네네. 그 뭐 어떤 주식이나 뭐 네네. 이런 거를 타겟으로 또 맞는 건 아니지만 아니기 때문에 네네. 아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노래 듣고 아 내 노래다 아. 생각하시면 바로 그 노래 맞습니다. 네. 아, 아 위로가 네네. 되는 게 맞아요. 위로송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아 밴드송이 맞아요. 자 오늘 특집 이름인 노라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이죠. 지금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네. 노라조에 대해 몰랐던 사실 하나. 아, 노라조의 몇 안 되는 발라드 히트곡 형을 만든 작곡가 작사가가 이번 신곡 일개미를 만들었다. 일개미여 파이팅. 야, 네. 이게 말이죠. 그 네네. 음원 사이트에서 노라조 이 노래를 이제 검색을 해보면 네네. 가장 이 인기 많은 이 노래가 형 네네. 맞잖아요. 그런데 이번 노래도 이 형을 이 만든 그분이 또 메이드하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 그래서 이제 두 분들이 이제 저희를 한번 소집을 하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이제 형은 이제 노라조의 일기 이혁과 조빈의 어떤 청춘들을 위한 찬가였다면 네네. 이번에는 원음과 조빈의 새로운 2기에 우리 많은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한 찬가를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니? 라고 또 아이디어를 주셔서 예예예. 너무 좋습니다. 그랬더니 또 영감을 또 빨리 받으셔서 네네. 굉장히 또 빨리 또 만들어주셨어요. 그렇죠. 아, 이 곡의 그 포인트는 뭡니까? 원음씨? 아무래도 네. 형을 이제 네. 어린 친구들 이제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형을 많이 듣고 이제는 다 이제 직장인들이 되셨어요. 네네. 그때 뭔가 형을 듣고 힘을 얻었는데 지금 또 살다 보니까 또 일에 치이고 힘든 들고 매일매일 일상이 쳇바퀴처럼 돌아가고 하는 네네. 그런 분들에게 다시 한번 저희가 좀 힘을 어떻게 하면 드릴 수 있을까 네네. 하다가 또 일개미라는 것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네. 형의 가사가 그거잖아요. 더 울어라 그쵸? 젊은 인생아 이거였다면 그쵸? 같이 한번 해줘요. 네. 같이 한번 해줘요. 네. 하나 둘 서이 너희 더 울어라 젊은 인생아 저도 괜찮아 넘어지면 어때? 이렇게 이제 저희가 넘어지면 어때? 한번 해봐라고 했다면 그렇게 잘 이겨내서 이제 어떤 새로운 어떤 영역에 들어간 네네. 그런 분들한테는 이제 살다 보니 예예. 뭐 여러 가지 쫀심 버리고 다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살아야지 라는 가사로 조금 더 진화가 됐죠. 안에다가 항상 편지봉투 이제 담고 다니는데 맞습니다. 던질 수는 없고 얼굴에다 그렇습니다. 확 던져버리고 싶은데 그렇죠, 그렇죠. 아 오늘 회식 자리 같아요. 네. 저희가 그 저 네. 목동 사거리에 가면 네네네네. SBS 노래방이라고 있거든요. 진짜 오늘 그 저기 같아요. 전통의 노래방. 아 좋죠, 좋죠. 누른 병에다가 네. 예, 눈 하나 가리면은 말 타고 있는 형 있죠. 아 그렇죠, 그렇죠. 뭐 한 몇 병 네. 갖고 와야겠네 네. 오늘 속상해가지고. 좋습니다. 아 속상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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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그러면 이번 그 앨범은 뭐 몇 곡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기 우리 그 원음이하고 조빈이 이제 네네. 아, 상렬이 형한테 네네. 예, 설문 선물을 해 줬는데. 네, 네, 예, 예. 우리가 두 곡이 들어 있습니다. 아, 네네. 두 곡이요. 네. 일개미란 곡과 네. Leave Me Alone. 아하. Leave Me Alone. 난 혼자 좀 내버려 둬. 근데 아. 어떤 일을 하나 하면서 누군가는 더 열심히 해야지라고 하지만 어떤 분들은 또 약간 현타가 와서 네네. 나를 좀 가만히 좀 그러니까 바닥을 짚고 다시 올라갈 시간이 필요해라고 하는 아하. 분들도 계실 수 있다는 거죠. 때.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무리 위로의 얘기가 통하지 않는 상황일 땐 그냥 혼자 내버려 두자. 네네네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의 어떤 극과 극의 아하. 어떤 상황에 대한 노래를 두 가지
이야기를 다 넣었죠. 그렇죠. 네. 아하, 그래요. 본인들은 그 우리가 얘기했지만 개미 얘기가 나왔지만 네네. 저희가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피라고 생각하고 본인은 지금 현타 지금이 네네. 어떤 존재라고 생각합니까? 뭐 타이거, 톰슨 가젤, 개미, 뭐 네네. 오소리 등등 있잖아요. 네네네. 본인의 위치는 난 이거 같다. 아, 조빈. 아무래도 뭐 개미니까요. 약간 네네. 전투 개미. 전투 개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아하. 또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부분을 대신 싸워주고 아하. 대신 좀 맞아주고 아하. 이러면서 좀 편하게 저희를 믿고 뭔가 이게 지내실 수 있는 아하. 그런 역할을 좀 하는 게 제 역할. 상렬형 같은 경우 이제 없는 질문도 쓱쓱 늦는데 아, 역시 전투 개미래서. 네, 그 선글라스를 껴서 여러분들이 제 동공이 안 보였겠지만 굉장히 흔들렸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예, 네, 그래서 이제 고민했는데 새바닥에서 예, 찌개벌레 네. 나옵니다. 아, 예, 좋았어요. 네네네. 어 그리고 원음 씨도 이 안본 사이에 네네네. 아 갑상선이 근력이 많이 늘었네. 아, 진짜 감사합니다. 네네. 자, 여러분들 되게 그 많이 기대할 텐데 네. 노라조의 신곡이죠. 네네. 예. 일개미. 네. 아 이제 그 라이브를 이제 들어볼 네네. 텐데 조빈 씨 그 라이브 듣는 네네. 동안에 네네. 열렬히들 예 문자 네네. 이제 보내주실 때가 있죠. 그렇죠. 저희가 네. 신곡 일개미를 통해 위로의 아이콘으로 이제 거듭날 예정인데요. 그래서 열렬히 여러분이 노라조가 불러줬으면 하는 위로송을 보내주시면 네. 4부에 한 소절 라이브로 저희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노래 한 곡 듣죠. 노라조의 발라드 신곡이죠. 신곡 일개미입니다. 일개미. 일개미는 영어로 뭔가? 일개미. 그것 좀 한번 예, 좀 알아줘봐요.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일개미. 일개미로 삼행시 한번 해볼까요? 일. 일수 받으러 왔습니다. 개. 개인적인 상황입니다만. 미. 미안합니다. 여러분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좋아요. 개인돈도 받아드립니다. 노라조가. 노래 가자. 가가. 네. 힘든 게 왜 없겠냐만 꾹꾹 참아 다 그렇게들 살아가 먹고 살라고 존심 버리고 다 청춘을 불사르지 거친 목표를 향해 뭐든 어떻게든 기어 올라가는 거지 거치 지니들아 힘내보라보 짜요 감바떼 죽어라 평생 일만 하다 노는 법도 전부 까먹었지만 한 떠지는 눈을 뜨고 오늘도 익숙한 잼발걸음 오늘을 산다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헛되게 보낼 순 없지 나를 보는 내게 기대하는 눈만 내 몸은 내 몸이 아냐 아파선 안 돼 우울한 것도 사치야 고치 지니들아 힘내보라보자요 감바떼 비타민 하나를 챙겨 먹고 비친 난 씩씩하도다 견뎌보자 힘을 내자 가슴이 웅장해지는 오늘 살아보자 오늘을 산다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헛되게 보낼 순 없지
없지. 나를 보는 내게 기대하는 눈망울을 떠올려 괜찮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만 괜찮아 난 괜찮아 오늘도 견해 눈물 한 방울 땀 한 방울 배신하지 않을 거야 나를 보는 내게 기대하는 소중한 이들 위하여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냐 묻지만 괜찮아 오늘도 일만 했던 일개미여 고생했어 굿자 다들 수고 또 아우님들 지금 퇴근길에 혼자 아하 양쪽 눈에서 아리수 터졌겠네 아, 음질했겠네 네, 제가 그 노래를 들으면서 이제 제작진들한테 네네. 일개미가 네. 아 영어로 뭐냐고 그랬더니 어 워커 엔트라고 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 말 그대로 워커맨이네 네, 워커맨 네 그렇습니다 아, 네. 참 감동적입니다 예. 아 일개미 예 LIVE 반응이 네. 엄청납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도착한 예 문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조빈 개미. 네 김상영님 아파서 휴직하고 누워만 있어요. 빨리 완쾌하고 싶어요. 일개미 들으니까 힘이 나네요. 놀아줘 화이팅. 아 감사합니다. 아, 네 빨리 완쾌하십시오. 그리고 네. 그 노래하다가 화이팅 화이팅 네네네. 이게 너무 좋네요. 아 네. 일개미 화이팅. 그렇습니다. 네. 저희한테도 화이팅을 맞습니다. 하면서 네네. 부르게 되는 노래. 두 분 다 진짜 일개미죠. 아 네. 그렇습니다. 훌륭한 예 일개미 네. 자 원은개미 네 정순옥님 저희 아이들이 아빠 별명을 일개미라고 지어줬는데 아~ 노라조 분들이 이렇게 노래로 불러주셔서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우리 집 일개미 나현석 씨 사랑해요 하셨습니다 와 와 일개미 좋다 우리 나현석 개미님 네 나현개미님 네. 아하 문자가 또 왔습니다 어 이 뭐예요 어 어허? 오오오? 아 실제인가요? 어? 저 진짜인가요? 오오 내가 이따가 뒷번호 한번 저기 뭐야 알아볼 거야 네네네 예예 예. 9516님 네. 꽈추형이에요 노라조 팬입니다 상렬이형 난일 그만하고 장가가서 밤일 좀 하라고 해주세요 야 꽈추형답네요 아, 아하 그렇습니다 이거 꽈추형 맞다 네네 아, 내가 봤을 때 이 라임 자체가 맞아요 새바닥 드리버리 네. 아 난일 그만하고 네. 그러면 이거 뭐 저 접으라는 얘기인가 어 예예 예. 어, 아니 근데 이것도 하시면서 이제 밤일 좀 더 신경 쓰셔서 민족 아.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또 네네. 이뤄내시는 아,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아, 우리 저 일개미 두 분도 네네. 지금 아직 노메리 아니에요. 아 그렇죠, 노메리인데 어. 이제 뭐 언젠가는 또 곧 메리가 또 될 수도 있는 아, 네. 사람 인생이라는 건 곧메리입니다. 곧메리. 네, 곧메리. 네네. 아, 곧메리. 어, 여자 친구 있어요? 원은 개미. 아, 여자 친구 살짝 네네.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 네네. 그래요. 네네. 네네. 예, 예. 저도 여자 친구는 있습니다. 아, 그래요, 두 분 다. 네, 네. 고충이 굉장히 많겠죠. 네네. 네네. 일개미들의 어떤 그 고충이 있나요? 네. 아무래도 뭐 이제 일만 하다 보니까 저희가 네네. 이제 뭔가 멀티로 할 수 있는 능력치가 안 돼서 그렇죠. 뭐 하나만 하다 보면 거기에 집중하다 보니 약간 좀 섭섭한 마음도 있을 거고 네네. 네, 그렇지만 또 약간 둘 다 마음이 여리고 겁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게 못한 건 또 어떻게든 또 두 배 세 배 또 돌려드리려고 하다 보니 약간 이제
부족 약간 이게 그 파형처럼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잘했다 이렇게 아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다들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을까. 세상 사나 뭐 나름대로 다 예, 네. 사이클이죠. 그렇죠. 주파수가 있어요. 네. 자 이어서 예, 보겠습니다. 노라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자 이번 노라조 신곡 제목인 일개미는 자기 몸무게의 약 20배의 오. 무게를 들어 올릴 우와. 수가 이야. 있다. 야 놀아줘. 네. 내가 알았어요. 오, 이 정도까지는 몰랐고요. 네. 이제 항상 이제 뭐 풀숲이나 보면 개미가 자기 몸보다 훨씬 큰 걸 뭔가 물고 가는 거는 봤지만 그렇지 그렇죠. 이 정도였던 50kg의 사람이 1톤을 든다는 우와. 정도까지는 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그 네. 우리 그 저 조빈 씨도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그 흔히 볼 수 있는 게 개미 형들이 이제 웃강이 형들 그렇죠, 그렇죠. 쭉 해서 들고 가잖아요. 네네네네. 야, 어마어마하다라고 이제 야. 생각을 했었는데 그리고 내셔널 지오그래피 보면 그 그분들의 다 그 서열이 있고 그렇죠, 그렇죠. 예, 공격도 안 합니다. 맞아요. 일하는 사람은 일하고 그렇죠. 저쪽에서 뭐 전기 돌리는 사람 전기 돌리고 딱 그 구분이 확실한데 그렇죠. 네. 네. 그 원음 씨가 또 일개미에 네. 대한 이 다른 정보가 또 있다고요. 어떤 거예요? 그렇죠. 네, 일개미는 먹이 채집, 알 닦기, 애벌레기 음식 먹이기 등 생식을 제외한 모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아, 이거 거의 뭐 이거 안 되는데 이거 집안 살림을 다 하는 뭐든지 다 하는. 근데 생식을 빼고 한다고요? 생식? 아, 그건 좀 거시기 하네요. 아니 그 생식 얘기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보면 뭐 상렬이 입장이랑 좀 네. 비슷한 것 같은데 일개미 노라조 조합원 여러분들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당히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비니 형이 제 머리에다가 이 일개미 탈을 씌움과 동시에 저의 생식 기능을 막아버린 것 같은 이런 네. 느낌이 들기 때문에 항상 이게 두피가 좀 시원해야 된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네. 아마 대한민국 가수 중에 저희가 두피가 제일 뜨거울 겁니다 지금. 예. 네.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들의 즐거움 위해서라면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생식들 이런 네네. 것들은 좀 잠시 접어둬도 되지 않을까. 아 근데 저 과주 네. 형이 네네. 항상 네네. 얘기하는 게 이게 네. 온도에는 그 형님들이 그렇게 다이하지 않는다. 아하 그래요. 예. 아 그런가요? 쉽게 예. 요단강 건너지 않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럼 예. 더 뜨겁게 살겠습니다. 네네. 예. 좋네요. 우리가 얘기하는 예. 우리가 저 두 피스를 갖고 있잖아요. 네네네네. 한 피스가 혹시라도 날아가도 한 피스로 충분하다고. 와우. 네네 그런 얘기 있습니다. 예예. 예. 보존해. 나중에 예, 과주 형이랑 예 한번 예 또 더 딥하게. 아 좋네요. 네네. 그리고 보고 싶어요. 오늘 머리가 네. 또 투 피스네. 좋네요. 같이 해서 과주 형 놀아줘 해가지고 예 그렇게 과주 투피스로. 형이 또 계시면 완. 야 완성체네. 그렇죠. 예, 함께 한번 하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요. 예. 아, 같이 한 번도 근데 대신 놀아줘도 우리 일개미도 한 피스가 날아가도 한 갑상선으로 충분히 그럼요. 메울 수 있다.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네. 네네. 자, 그러면 여기서요 놀아줘에 대해 몰랐던 사실 셋 이건 퀴즈로 갑니다. 네. 예, 2005년 데뷔해서 데뷔 17주년인 놀아줘 이번 놀아줘의 팀명에 대해 아는 분은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줄임말이라고 합니다. 네. 쉽게 생각하면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예, 삼행시 예 놀아줘 뭔 말인지 알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네네. 샵 1035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고릴라는 무료.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 사이버거 세트 드립니다. 예, 사이버거. 나는 상렬 꿈을 꾸 내 얘기도 들어줘. 개미는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네. 개미는 언제나 오늘도 열심히 일을 하는 일개미. 일개미처럼 열심히 하겠습니다. 외로의 아이콘 노라조와 함께합니다. 스페셜 특집 노라조에 대해 몰랐던 사실들. 3부에 이어서 노라조와 함께 4부 시작합니다. 네.
자, 앞서 이제 저희가 이제 놀아줘. 예. 퀴즈를 내드렸는데. 네네. 목격담이 하나 왔습니다. 네네. 문응주님. 작년 겨울 파키아우 이벤트 복싱 경기에서 노라조 원음님을 목격했어요. 와, 실물이 진짜 잘생기셨더라고요. 잘생겼어. 저보다 형이신데 얼굴도 동안이시고 사진도 같이 찍어주시고 웃는 얼굴로 매너도 좋으셔서 완전 팬이 됐습니다. 조빈형은 긴장하셔야겠어요. 그때 사진 찍으셨던 분이구나. 네, 정말 긴장을 저도 해야죠. 네, 근데 요때 가서 파키아우한테 링에 네네. 같이 올라가서 또 얼굴을 좀 맞았으면 제가 좀 더 긴장을 안 했을 수도 있겠는데 네, 너무 또 잘생기고 또 매너도 좋고 하니까 제가 긴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때 네. 키아오 형한테는 뭐 저 관전하러 갔던 거예요? 아, 네, 관전하러 갔고요. 네. 제가 파키아오 형님이 너무 팬이라서 가서 관전을 하고 또 어떻게든 또 그 관계자분한테 사정을 해가지고 뒤풀이까지 쫓아가서 사진까지 찍고 또 이렇게 했습니다. 듣기로는 뭐 이렇게 파키아오 사진이 있으면 어디 가든 뭐 올패 뭐 이런 얘기 또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욕심이 났습니다. 필리핀의 뭐 영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마닐라는 뭐 편의단이겠네. 저만 따라오십시오. 네. 아, 그래요? 예. 자, 앞서 내드린 퀴즈 뭐 지나고 가야죠, 조빈 씨. 네. 저희 팀명인 노라조. 이게 줄임말인데요. 어떤 걸 줄인 건지 맞춰달라고 부탁을 드렸었죠. 그래요. 예, 문자가 도착하고 있습니다. 네. 예. 정윤서님, 노래는 노라조. 라. 라디오는 뜨형. 조. 좋다. 이렇게 보내서 이거 맞는 것 같은데? 좋은데. 이거 맞는데 너무 좋은. 이거 딱인데, 이거. 네. 의미는 뭐 계속 바뀌면 좋습니다. 네, 박광영님께서 노 노사연은 라 라면을 조 좋아해. 오, 아하. 하하. 아닌데요, 라면 안 좋아하는데 육식인데요. 아, 그렇죠. 예, 라면 아닙니다. 맞습니다. 언니 스테이크입니다. 아, 맞습니다. 예, 네. 카우. 그렇습니다. 황소. 네네. 네. 김인자님. 네. 노 노래는 라 라이브 조. 조스바 맛있다. 아하. 조스바 맛있는 줄 알았어. 예예예. 예, 예. 다음에 한번 여기 한번 다시 오게 되면 네네. 저희가 미리 조스바를 먹고 빨개진 혓바닥으로 네네. 한번 여러분들과 이렇게 토크를 한번 나눠보는 시간. 네. 왠지 그 조스바 저, 토크. 조스바 뭐 이런 식으로 네네. 해가지고 저 노래 대 내셔도 여름성으로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좋다. 빠밤 빠밤. 조스 이런 거. 네. 어허. 좋겠네요. 영감을 주셔서. 그러니까 조스바는 뭔가 상표권이 있으니까 조스라는 노래를 내는 거죠. 아. 그래서 아이스크림 광고가 들어오게. 그 저희가 또 조씨니까 조씨 두 명이서 조스 해가지고. 둘 다 조예요. 네, 조 원음인데 줄여서 원음. 아, 그렇게 하면 되겠네. 조두. 네네, 조두. 예. 조스. 네, 그래요. 예. 문자 왔습니다. 최성현님. 네. 노 노래는 라 라이브로 하는 조 조빈이 최고. 아, 이거 정답. 이거 정답으로 드리면 안 될까요? 야, 야,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문자 그림이 장난이 아닙니다. 7225번이. 노 노래는 라 라이브가 조 좋다. 역시 노라조는 라이브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래서 원음 씨 정답은 뭐죠? 노래는 라이브가 좋다. 야, 이게 그 원래 간판 따라가는 건데 이 노라조 이 간판은 누가 그 지어준 거예요? 제가 지었고요. 네, 근데 이제 원래 이제 노라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조는 약간 이제 명사처럼 팀명이 좀 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약간 플리즈 부탁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노라조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처음에 만든 거는 노력할로 나팔라 세조에서 나팔 부느라 노력하는 새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저희가 이제 라이브를 하게 되잖아요. 립싱크는 호흡을 못 맞추겠더라고요. 입도 못 맞추겠고. 그러니까 라이브로 하는데 라이브로 하면 장점이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막 중간에 멘트들을 막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뭐 노래하다 갑자기 뜨거우면 지상열 뭐 이런 거 해도 되는데 그렇지. AR로 하면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또 발목을 잡기는 잡죠. 그래서 라이브로 하기도 하고 저희의 장점인 라이브에서 막 자유롭게 하는 어떤 그런 라이브들이 좋다고 하시니까 노라조는 라이브가 좋던데? 라고 해서 이제 노라조가 이렇게 지금의 이제 어떻게 보면 대명사적인 명칭이 되지 않나. 뭐 아까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이렇게 그 쉽게 뭐든지 이렇게 그 전달하는 게 그 가장 그 중요하거든요. 원음 씨 뭐 저 뜻이 하나 더 있다고? 뜻이 하나 더 있는 게 형이 이제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뭐라고요? 아 노력할로 나팔라 세조. 네. 네. 어 근데 괜찮아요. 나팔 부르세라고. 어, 약간 이제 원음 씨가 이제 그걸로 잘 몰랐. 저도 아니, 알고 생식에 대해서 잘 몰랐거든요. 아그 생식이 뭔 줄 알았어요? 저는 이게 재펴 먹는 거. 아, 그래서 일개미는 야. 일만 열심히 할 뿐이지 너는 맛있는 생식보다는 그냥 데펴서 음식 먹어 정도로 생식이라고 생각했는데. 아, 개미가 워낙 똑똑하니까 네. 익혀서도 먹는다. 네네네. 전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원음 씨가 좀 예, 문맥을 잘 파악했더라고요. 네네. 아, 네. 아 생으로 먹는 거지. 네, 생으로 먹는 거. 네네. 아, 오늘 날씨가 아, 네. 더우니까 우리가 네. 본네트가 예 생식이 그렇습니다. 안 되네요. 지금 라지에토 온도가 지금 거의 네네. 100도예요. 예예. 예, 예, 예. 자 노라조 우리 아주 멋쟁이 예 아, 조빈 아, 일개미 그리고 원음 일개미 네. 예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노라조가 아낌없이 응원을 해주는 그룹으로 유명하죠. 신곡 일개미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사람에게 위로까지 이제 해줄 텐데 네. 두 분도 이제 그 오선지 생활하면서 네, 네, 네. 예 힘들었던 예 그 시절들이 다 있죠. 아, 그렇죠. 네네. 네, 네. 네. 아, 그럴 때 그 두 분한테 그 가장 그 큰 선물, 위로가 됐던 분은 뭐 어떤 사람일까요? 어, 아무래도 뭐 어쨌든 버티게 해주는 가족들의 힘이 또 있을 수 있겠지만, 어, 여기서의 이제 저한테 가장 큰 위로를 줬던 이 일개미와 형의 노래, 그리고 저희 이제 1집의 해피송 노래를 써주면서 저희 프로듀서를 했던 이상준 작곡가가 아, 저의 군대 고참이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홍대 바에서 알바를 하고 있을 때 네네. 손님으로 오셔서 아. 너 가수 안 할 거니? 하고 싶은데 제가 한다고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어디서 소문을 들은 거지 네. 조민을? 그러면 네. 나랑 다녀. 그래서 형이 녹음실도 같이 다녀주고 또 가수들한테 곡을 줄 때 저를 항상 신인 가수 할 친구예요라고 소개를 해주면서 아~ 저를 노라조를 만드는 네네. 만들었던 대표님을 만나서 네네. 술 한잔 하시면서 나 이 친구 가수 만들어주면 제가 뭐든 다 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노라조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진짜 은인이야. 정말 은인이야. 몇 년 지금 예, 인연이에요? 어, 군대에서부터 뵀으니까요. 제가 2007년부터 와. 인연이니까. 야, 야. 네, 한 15년 정도. 와. 아니요, 네, 네, 네. 97년. 네, 25년. 네, 네 25년. 언니도 이제 마일리지가 어, 지금 많이 상했네. 지금 이 헬멧 안에 온도가 지금 240도 정도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네. 빙이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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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너도 이제 나이테를 네. 생각해서 이 네. 반토막은 잘라내. 아, 그러니까 네. 뒤를 좀 트든지 해야 되겠어요. 네. 어, 이게 열이 올라가니까요. 정신이 없네요. 예. 돈 지금 많이 벌었는데 네. 이 상태에서 가면 네. 어떡할 거야. 지금 복장도 딱 그 상태야. 네, 어, 지금 뜨겁긴 한데. 근데 지금 가겠어. 타협하면 여러분들이 실망하실까 봐. 너 긴 과자 말고 이거 누런 과자 먹으면 가. 아, 그런가요? 예. 어, 큰일 나, 큰일 나. 한번 맞춰봐야 되겠네요. 네. 어, 우리 그 저 네. 원은미한테는 그 인생의 그 아, 아. 은인 위로가 네, 돼준 분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정말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제가 네. 진짜 중국에서 막 밥도 못 먹고 이럴 때 어느마 배고프지 밥 먹으러 나와 해주셨던 그 많은 분들이 일단 가장 먼저 생각이 나지만 네네. 아 그분들 바로 이어서 조빈이 형이 네네. 저의 은인이라고 생각을 하죠. 네네. 아 예, 그게 제가 그렇게 힘들고 또 중국에서 뭔가 이제 한국에 돌아가서 뭔가 나도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그 만리장성에는 왜 있었어요? 아 처음에는 네. 사실은 뭐 가수를 하려고 갔는데 네네. 사실은 뭐 이렇게 앨범 내고 나서도 앨범 뭐 내긴 냈지만 그냥 집에만 있고 네. 뭐 라이브 할 뭐 노래 할 이런 방송이나 무대가 없고 네네. 약간 이렇게 방황을 많이 하는 시기를 많이 보내다가 그러면 거기서 네네. 그 앨범을 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그 개인 앨범이에요? 아 그룹 앨범입니다. 어 그럼 거기서 네네. 보컬이요? 네 보컬이었죠. 어 네네. 그럼 거기서 그 저 제일 밀었던 그 A 타이틀 그 노래 조금만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아 네네. 네. 조금만 들어봅시다. 네네네. 예. 아, 요 노래가 어, 네. 아마 딱 들으시면 어, 이 노래 들어봤는데 하실 만한 노래인데. 어, 그래요? 네. 为你画个圈，把你进我手心里面，我抱紧你在心里面。 요런 내용이 꽃보다 남자 OST 아 리메이크를 해서 중국어版 리메이크를 해서 저희가 또 이제 아, 냈었죠. 인기가 네네. 있었겠네. 네네. 그리고 이제 같은 멤버였던 네. 이제 멤버 중에 한 명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 아, 일본에서도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유명하고 어, 누구야? 아, 전설적인 인물이죠. 누구요? 네. 아오이 소라라고요. 네네. 예 그분께서 예. 그래서 약간 꽈추 형 같이 나오시면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네. 아, 꽈추 나와야겠네. 네네네. 아 같이 활동을 했어요. 아, 네네. 그룹으로 또 나중에. 아, 그룹 이름이 해서... 뭐예요? 그룹이. 그룹 이름이 잼이었습니다. 잼. 잼. 아하. 다
좀 많이 따라했네. 여기에도 아니. 재미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좋은 네. 거는 다 갖다. 많이 네, 많이 갖다. 네, 그래서 썼습니다. 중국 멤버, 일본 멤버, 한국 멤버가 그렇죠. 혼성으로 아, 해서 했던 네네. 팀이었죠. 네네. 야, 자 노라조의 노래 이제 한 곡 더 이제 귀한 날이니까 이제 라이브로 이제 네. 예, 대표봐야 되는데 네. 노래 이제 듣는 동안 장르 볼면 무슨 노래든지 시원하게 뽑아내는 노라조에게 부탁하고 싶은 한 소절 위로송도 예 계속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무료인 고릴라도 가능합니다. 사연 소개된 분들에게 사이버거 세트 드릴게요. 자 그럼 말이죠 우리 네. 두 일개미 뭐 네. 어떤 노래 이번에 예, 한번 가볼까요. 네. 아무래도 뭐 라디오계 슈퍼클래스 뜨거운 맨 지상렬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저희가 슈퍼맨을 준비했습니다. 아이 슈퍼맨 네. 좋다. 야 우리 또 조빈 예, 일개미 원음 일개미께서 예, 또 오선지로 또 열심히 또 일을 해주시겠죠. 야 여러분들 진짜 오랜만에 퇴근하시면서 네네. 아 진짜 슬리핑 안 오겠네. 아 그렇습니다. 네네. 집에까지는 무사히 가셔야 돼요. 네네. 아, 그럼요. 네네. 많이 졸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왜 이렇게 맞습니다. 막혀 왜 이렇게 더워 맞습니다. 이러면서 네. 예 퇴근하거든요. 네네. 예. 슈퍼맨 큰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후! 여러분의 태평이관을 시원하게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보다 시원한 노래 갑니다. 슈퍼맨 야하 뜨겁지만 시원한 지상열 하하 팬티 입고 오늘도 난 길을 나서네 아들아 졸음 운전하면 안 된다 아뿔싸 어쩐지 허전하더라 창문을 열던지 에어컨을 켜세요 야 파란 타이즈에 빨간 팬티는 내 차밍 포인트 자 갑니다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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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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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치고 12바퀴 올 때 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지상렬의 카리스마 싸 이즈 다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의 주위에 요각형의 S자야 위 아래로 슈퍼맨 100% 나라라라라 나서 독도 한 바퀴 자 한 번 더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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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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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라치고 12바퀴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멋지구나 잘생겼다 여러분의 카리스마 싸 이즈가 장난 아니지 어쨌거나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유사품의 주위에 요각형의 S자야 위 아래로 슈퍼맨 100% 야하! 후하! 후하! 야하! 자 마지막 다 신나게 한번 갑시다! 오늘도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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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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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다치고 12바퀴 올백머리 근육 빵빵 난 슈퍼맨 지구 위내 친구 난 슈퍼맨 위기 때면 나타난다 밤하늘의 하트 모양 아 참 그건 바로 뜨거우면 지상열입니다 친구 난 슈퍼맨 위험할 땐 불러줘요 언제든지 달려갈게 나는야 정의의 슈퍼맨 아우와 안전운전하세요
어우, 여기는 103점 오메가 헤러져 러브의 뱀. 예, 놀아줘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하, 신신이님. 더운 날 노래가 너무 시원합니다. 아, 네. 당신들이 전정한 슈퍼맨. 아이, 고맙습니다. 아, 예. 와, 힘이 됩니다. 진짜, 예. 슈퍼맨이에요. 아, 야, 네. RPM이 그냥 바짝 올라오네. 네네네. 요즘에 왜냐면 컨디션이 약간 없잖아. 날씨 때문에 아, 정신적으로 아, 눅눅하신 그렇죠. 분들이 아, 꽤 있거든요. 네네네. 예. 그렇죠. 박범건님. 네. 역시 여름에는 놀아줘. 노래가 너무 신나네요. 근데 두 형님들은 더워 보이네요. 네네. 네. 이 정도면은 아. 저는 여기 네. 지금 바로 네. 뭐 1m도 안 되는 네. 이 거리에서 보고 있는데 네. 아 이분들의 어떤 희생이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이 예, 시원해지는 겁니다. 이 정도면 거의 몸에다 용접을 한 거예요. 아 그렇죠. 예. 용접. 땅구멍이 하나도 네. 없습니다. 거의 지금 약간 예. 제철소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즐거움만 하실 수 있다면 어디든 아. 아, 이 분위기 현장은 포철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네. 끈끈합니다. 네. 아, 예. 자, 위로의 아이콘 노라조에게 부탁하고 싶은 위로성을 받아봤잖아요. 네네.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네. 네. 라디오 주아님이 이제 보내주셨는데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가 아~ 저한테 큰 힘과 용기를 주는 위로성입니다. 네.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네. 요거 불러주세요. 네. 요거 혹시 가사 아시나? 네, 알고 있습니다. 아, 돼요, 돼요. 예예예. 예, 예. 시작.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지금껏 달려온 너의 용기를 위해. 브라보, 브라보, 마이 라이프, 나의 인생아. 찬란한 우리의 미래를 위해. 브라보. 최근에 제가 다 마음이 따뜻해지네요. 야, 진짜 네네. 위로가 되네. 네. 야, 두 분 다 진짜 인생의 예, 아저씨들의 턱받이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9530번님 네. 남편이 이번 휴가에는 에어컨 빵빵하고 맛있는 음식까지 준비된 시댁으로 가자네요. 네네. 아내만 몰라주는 남편의 아, 편을 웃자면 좋을까요? 네. 노라조가 위로 격하게 해주세요. 와. 양혜승의 화려한 싱글 아. 한 소절 네. 부탁드려요. 원, 투, 결혼은 미친 짓이야.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이 좋은 세상을 두고 서로 구속해야 한 다리야. 이만큼 살았으면은 정신 좀 차려라. 제발 친정 가자는 얘기 한번 하십시오. 아, 왜 그럽니까 진짜. 아, 친정으로 가야지. 좋았어, 아, 좋았어. 친정으로 가야 돼. 예, 이 방송 듣고 있으면 우리 네. 남편의 일개미 다시 한번 예, 내비게이션을 바꿔보세요. 네. 예, 영사 구하나보니 네. 아, 주변 친구들 다 결혼해서 오. 떠났는데 저 혼자 솔로 자리를 묵묵히 지키고 있네요.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남자 만나기가 어렵고 소개팅에도 결과가 안 좋으니까 아. 자신감이 떨어집니다. 올해 크리스마스도 또 다시 혼자 보내게 될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한데 자신감 팍 살아날 수 있도록 강산에 넌 할 수 있어 네.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너라면 할 수 있을 거야. 연애 결혼 할 수가 있어. 예쁘고 섹시해 그게 바로 너야. 굴하지 않는 보석 같은 마음이 있으니 결혼하시면 축가 가겠습니다. 힘내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 야 우리 저기 조빈하고 원음하고 이 노라조가 이 빈소리 안 하는데 네네. 이분 만약에 결혼하게 네. 되면 뜨거우면 지상렬에다가 연락 주십시오. 예 연락 주십시오. 네. 이분들은 프라미스 합니다. 무조건 갑니다. 제가 아까 네. 3부 시작할 때도 프라미스 네. 얘기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진짜 프라미스입니다. 네. 어디든 네. 갑니다. 단 네네. 저기 미국에서 사는 분만 아니셨으면 좋겠다는 작은 예, 바람은 있습니다만 어디든 야. 갑니다. 예 결혼만 야. 해주십시오. 멋있게. 예. 여기 지금 그 온도 상태가 거의 네. 뭐 펭귄도 입 돌아가는 상태거든요. 아, 네네네네. 예, 냉방이 빵빵되고 있는데 아, 좋습니다. 아 이마에서 안반수 터졌네. 아, 안반수 터지고 예, 지금 아, 예. 아 이게 에어컨 틀어져 예. 있는 거죠? 어 약간 목젖이 아, 왜 목 옆이 왜 시원하네 했더니 땀을 에어컨이 식이니까 목이 시원한 아, 거네요. 이제 네네. 예, 예. 아 좋습니다. 아, 네네. 어 3308번님 오늘도 육아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들을 위해 노라조가 위로의 한 소절 뽑아주세요. 수고했어 오늘도 신청합니다. 네.
수고했어 오늘도 아무도 너의 슬픔에 관심 없대도 난 늘 응원해 수고했어 오늘도 뿅뿅 잘 커라 어, 이렇게 수고하니까 엄마 아빠한테 효도해야지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쭉쭉 나오네 예. 오늘 문자 소개된 모든 분들에게요 사이버거 세트 네. 보내드립니다 광고요 고민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지상열 자 광고 듣고 왔습니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네네. 광고 듣는 사이에 이제 네. 제 본네트에서 네네. 약간 0. 몇 초 이제 쓱 왔다 갔다 했는데 네네. 두 분이 진짜 애국자예요. 예, 아? 네? 애국자라고요. 예예. 예. 수많은 예 귀뚜라미한테 애국자입니다. 아, 진짜. 예 정말이요. 아, 감사합니다. 어머 형님이 예 문자 예 보내줬는데 놀아줘 놀아줘 아무로 파티 한 소절 가능할까요? 아 놀아줘 신나게 예 돌리고 싶어요. 어, 가볼까요? 돌아봐야죠. 원, 투, 쓰리. 나이는 숫자 후! 마음이 진짜 후!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이제는 더 이상 슬픔이여 안녕, 안녕. 왔다 갈 한 번의 인생아 연애는 필수 결혼은 선택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눈물은 이별의 거품일 뿐이야 다가올 사랑 두렵지 않아 아모르 파티 빠빠빠빠빠빠 아모르 파티 빠빠빠빠빠빠 아모르 파티 화장품 PPL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아, 네. 아무로 아무로 네네네. 스킨 로션 네네네. 예. 아 진짜 아, 스킨 로션 같은 예 네네. 촉촉한 예 오늘 시간 대표졌습니다 네. 예. 아 사이다 아, 조빈 씨, 원음 씨 네네. 오늘 어땠어요? 아, 정말 살아있는 시간이었고요. 네, 아, 정말 일 열심히 하고 간다라는 어떤 그런 이기미의 마음을 더 느낄 수 있는 네네. 아주 즐겁고 벅찬 시간이었습니다. 어허. 네, 그렇습니다. 아, 저희 노래가 매일매일 여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아, 정말 고향 같은 곳이라고 생각하고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님 같은 네. 곳이죠. 네네, 거의 곳이죠. 신곡 일기미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영원하시고 두 분 다 항상 인생 계속 시원하게 탄산 터뜨리십시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놀아줘의 사이다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일은요, 퐁퐁퐁 바람의 나라. 제가 아는 갑상선 중에 최고의 갑상선. 박지훈 성우, 고승우 변호사 만납니다. 내일도 두상 만나기 귀엽게. 에키, 조빈, 원음,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함께 했습니다. 담당 PD 윤의준, 왕작가 홍은혜, 둘째 작가 황수빈, 막내 작가 오유진, 기술의 진한석, 땡큐! 에러, 에러, 에러.